가져가면서 포스트의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왼쪽까지 풀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백승우 왼발 직접 들어갑니다. 백승우 이른 시간 선제골 뽑아냅니다. 스코어 1대0. 아, 주니어 선수가 내려와서 기회를 만들어주는 역할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무섭게 주니어의 전환 패스가 이어지면서 크리스찬 거쳐서 백승우까지 갔는데 이 백승우의 왼발 슈팅이 정말 멋진 궤적을 그리면서 골문을 통과했습니다. 아, 여기서 백승우 쳐놓고 왼발 슈팅 강력하게 반대편 팟포스트에 이비수 골키퍼가 닿을 수 없는 구석으로 보냈습니다. 와, 백승우의 이 왼발 슈팅은 정말 본인에게도 기억에 많이 남겠고요. 팬들도 오랫동안 회자할 만한 득점이 나왔습니다. 경기 시작부터 초여. 자, 이렇게 되면 뒷공간 열려있죠. 빠르게 속도를 올려봅니다. 강릉시민의 역습 찬스 흔들어놓고 접어놓고 최남준 계속 가는데요. 밸런스 무너집니다. 그리고 오른발 들어갔어요. 이게 들어갑니다. 크리스찬 세컨볼 집중력거리였던 크리스찬이 스코어 2대0을 만듭니다. 아, 그리고 원투 주니어와 크리스찬 브라질리언 듀오가 리듬을 맞춰봅니다. 오늘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었던 크리스찬이 끝내는 득점까지 신고하는 모습. 자, 느린 장면 다시 나오고 있는데 최남준이 접는 과정에서 수비 관찰에 성공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김성진이 한 번에 처리하지 못하게 강영석이 압박을 들어갔고 김성진의 컨트롤이 길었던 틈을 타서 크리스찬의 슈팅 구석으로 향하면서 절묘하게 골망을 갈랐습니다. 아, 여기서 이 강영석 선수의 압박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김성진이 좋은 수비를 해줬는데 한 번에 클리어링을 해내지 못하게 강영석이 압박을 들어왔기 때문에 크리스찬에게 슈팅 찬스가 났거든요. 강릉시민이 오늘 경기 어떤 궤적을 그릴지 동료를 활용해봅니다. 자, 주니어예요. 막았고 세컨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병욱 어느새 너무나 멀어져 버린 강릉시민축구단 이제 스코어는 3대0이 됐습니다. 와, 지금 박선주 선수의 킥이 정말 정확하게 들어갔고요. 왼발로 높은 궤적을 그렸고 떨어지는 그 위치에 정확하게 주니어가 서 있었고 네, 골키퍼가 펀칭을 한번 해내봤습니다만 펀칭한 공이 그대로 이병욱 선수 발 앞에 예쁘게 떨어졌습니다. 이병욱의 득점으로 이제 점수는 3대0. 강릉시민축구단이 세 골차 크게 앞서 나갑니다. 와, 이병욱 선수가 이 공을 따내는 과정도 좋았습니다만 수의 대결 주니어 천천히 출발합니다. 주니어 들어갑니다. 가장 깊숙한 구석으로 주니어가 침착하게 찔러 넣었습니다. 스코어 이제 4대0이 됐습니다. 주니어의 시즌 다섯 번째 득점, 강릉시민의 오늘 경기 네 번째 득점. 선수들이 이제는 정말 여유있게 득점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아, 목포가 후반전 시작부터 뭔가 반전을 꽤 해봤는데 사실 지금의 이 페널티킥은 조금 불운했어요. 박스 모서리 부근에서의 반칙 그리고 페널티킥 주니어가 깔끔하게 밀어넣으면서 스코어 이제 4대0 네 골차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득점에 맞춰서 또 금고락기 소리가 들려오고 있네요. 기회를 노려봐야 될 텐데 점수차 많이 나고 있긴 합니다만 포기하지 않고 붙여줍니다. 가운데 쪽 헤더 흘렀고요. 세컨볼 들어갑니다. 이번에도 목포FC의 해결사는 여재율 선수였습니다. 스코어 4대1을 만듭니다. 아, 여재율이 지지난 경기 울산전에 이어서 이번 경기에서도 득점을 뽑아내는 모습이고요. 코너킥 상황에서 문전 앞쪽 혼전 상황이 찾아왔는데 여재율이 집중력 놓치지 않고 자, 지금 동료 맞고 흐른 볼 본인 엉덩이 맞고 뒤쪽으로 흘렀는데 공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서 오른발 슈팅 가져갔습니다. 아, 여재율의 이 세트피스에서의 득점 능력은 또 상당하네요. 오늘 경기 전반전부터 여재율 선수가 보여줬던 수비력이